여기도 괜찮네. 어제 쟤네들 저기서 앞에 캠핑하고 있었고. 그래 한 대 있었잖아. 요쪽에 여기로 캠. 어. 이게 구룡포 해수욕장인가 보다. 이게 그래. 그지. 어. 야 좋네. 여기도 좋네. 저기 서핑하러 나가는 아저씨. 와 이 파도에 멀리 갔다 벌써. 와 오늘도 노을이 엄청 예쁘겠다. 오 얘네들 또 온다. 갈매기. 또 온다. 갈매기 또 온다. 야 너네 어디 갔다 왔니? 아 와, 좋다. 냉이 많이 넣어. 냉이 배추전. 냉이전인지 배추전인지. 냉이전이야 이거는 거의 그지? 냉이가 냉이다. 냉이가 진짜 우와. 이 파도 소리라. 자 뒤집기 도전. 짠. 우야우. 얼마나 이래? 몇십 년 된 사람들이. 야 맛있는 게 좋아서. 되게 봐라. 잘 되고 있어요. 보세요. 자, 비주얼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아유. 저 가위로 이렇게 한번 잘라 볼까? 아, 좀 이따가. 야오. 우.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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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주얼 훌륭한데? 야. 이거에 빠질 수 없지. 없지. 그치? 아, 막걸리가 아하. 없어서. 막걸리가 진짜 없어 가지고. 막걸리 안 준대. 야, 너무 좋다. 자, 건배. 아우, 이거 맛있어. 전에 비박 다닐 때 우리가 왔던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여기가 해곡자생지예요. 막다른 길. 여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지금 오전 내에 오던 비는 그쳤어요. 막다른 길이라 여기는 주차하기도 편하고 차도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러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아주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바로 옆에 바다. 이런 거 완전 좋잖아요. 아주 좋아, 진짜 좋아. 야 하늘 파래졌어 이제. 아 야 기다리니 일어날 시간도 되네. 멋있는 건 자꾸 보게 돼. 멋있는 건 자꾸 보게 돼. 아
지금 온 곳은 밑에 주상절리 보이나요? 저거 보러 내려갈 거예요. 지금 파도가 쳐서 그래도 물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보고 올게요. 내려가보자. 내려가보자. 와, 파도 봐요, 파도. 와. 이거예요, 이거 주상절리. 야. 오, 괜찮은데요? 멋있어요. 구룡포 하면은 갠가? 그렇지. 과메기 아닌가? 과메기. 겨울엔 과메기. 그지? 그러니까 뭐 대게야 뭐 어느 바다든. 그치, 그치. 아, 엊그저께 개 시켜갖고 먹었다. 아, 여기네. 그지? 아, 저 뒤에 있는 게 일본인 저거야. 오케이. 한번 가보자. 아. 동백꽃 필 무렵을 여기서 촬영했어? 여기서부터. 아, 그랬구만. 저 계단, 저 위에 계단. 어허. 그랬구만. 아, 아, 저 계단에 앉아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야 또? 그렇지, 우리 찍어야지. 우리는 출연 배우야. 김모습만 나와. 우리 일본 여행 왔어. 일본님 맞아, 여기 있는 여기다. 이제 딱. 살지? 그리고 진짜 일본집처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아. 6층 목조 건물. 아. 한글이 보이는 일본이야, 여기는. 외국에도 그렇지.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에. 아. 계단은 저기고, 요렇게. 그렇구만. 자, 왼쪽을 먼저 가볼까? 오. 그래. 일본 여행 왔어요. 친구랑. 우리 친구. 뻥이에요. 일본이에요. 한글로 써 있는 일본이에요. 그래. 저기 어디야? 포천인가? 의정부 쪽에 가면. 오두심 이렇게 찍고. 포천인가? 의정부 어디 그쪽에 가면은. 이거 완전 일본처럼 정말 그 똑같은 데가 있어. 와. 벚꽃도 있고.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 촬영지. 여명의 눈동자. 아. 그랬구만. 여명의 눈동자는 봤지. 내가 드라마를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여명의 눈동자는 봤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도시. 그러네. 아, 최시라 박상원이 나오는 거. 그래, 맞아. 공효진이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촬영했던 곳이. 아. 얘네들이 이렇게 다. 그래. 저기서 요렇게 하고 사진 찍고. 어떻게 했는지 너도 가서 찍어봐. 아, 여 공효진이 여기. 그랬네. 한류 드라마 때문에. 외국인들이 귀찮은 거야. 너무 잘 되는 거야, 내가. 그럴만하네. 나름 아기자기하게 재미나게 해놨더라고.
그렇구만. 극찬을 했어? 진짜로? 안 봐서 몰라. 지금 안에 집에 사람이 살아?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어, 됐다. 오호. 일본 느낌 납니까? 일본 느낌 납니까? 어, 그치? 일단 먹어보자.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가파르다. 진짜 가파르다. 내가 찍어줄게, 올라가라. 야, 여기서 저녁 노을 봐도 되겠다. 응? 그럼. 찍어줘봐.